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비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지적으로 강하게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고 있고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이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찬 장대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텐데요. 서울 남부와 인천, 경기 남부에는 최대 3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곳곳에 쌀알호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내려가겠고요. 대관령을 비롯한 일부 산지는 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도 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에도 서울이 19도, 전주가 20도에 그치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해안가와 제주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대부분의 물결이 4m 안팎까지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모레도 찬바람이 계속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주말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생활 날씨였습니다.